자, 우리도 진도 서망에서 꽃게를 좀 사왔습니다. 꽃게는 몸통살 위주로 먹는 거다 보니까, 예, 이게 찢기가 없는 거, 이런 거 해가지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, 요거는 조금 활꽃게 좀 저렴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. 요만큼이 6만원, 예, 활꽃게인데도 요만큼이 6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어느 정도 회를 떠보고 어느 정도는 웬만한 또 찜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살짝씩 이 검은 검은색이 보이는 이유가요, 이쪽에 갑오징어랑 같이 해가지고 박스에 포장을 해서 놓았는데 갑오징어 먹물이 터졌어요. 자, 꽃게를 까맣게 한 주범. 아직 살아있습니다. 아, 이 갑오징어 이거 좀 회로 먹어도 되는데, 아, 쪄보겠습니다. 요렇게 좀 손질한 꽃게를요, 일단 냉동실에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만 살 올려줍니다. 레몬즙으로 1차적으로 살기는 하긴 했는데 살짝 올려주면은 소독 효과도 있고 또 좋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회로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.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,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서망항에서 가져온 꽃게회. 이 생꽃게를 손질해가지고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다가 빼서 좀 준비를 했고요. 갑오징어 통찜, 그리고 이렇게 몇 마리, 한 두 마리 정도는 한번 좀 조그만 건 쪄봤습니다.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이거 살짝 살아났네요 지금. 우야, 아, 이게 난소 알 보이세요? 어떻게 먹으면 되냐? 게장 먹듯이 싹 먹으면 돼요 그냥. 예. 자, 쏴서. 이거 와사비 장해가지고 이거 싹 찍어요. 와, 게장 드시듯이. 아, 한번 살 올리면 살이 또 잘 빠져요. 제가 작년에 이걸 또 한번 먹었었거든요. 그때는 살이 좀 잘 안 빠져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, 야, 배워보니까 살이 싹싹싹 잘 나오네. 야, 어, 쭉쭉 빨면 나옵니다. 어, 안 비려요. 안 비리고 괜찮습니다. 아, 나 기가 막혀 진짜. 야, 오늘 저 먹물 때문에 고생시킨 이 갑오징어. 이건 뭐 찍을 필요 없어요. 알이랑 내장이 완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 바로 통찜 쪘거든요? 와, 한 장 각이다. 아우, 봐봐. 아, 저를 고생시켜도 먹물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, 야, 먹물 같이 먹으니까 녹진하게 좋네. 아, 여기 또 내장이 가득 차 있는 이게,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요 꽃게 안에 들어있는 게 알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? 이건 사실 알이 아니라 이제 난소입니다. 꽃게 난소. 예. 고추냉이 와사비를 싹 풀어서, 아우, 야, 죽겠다. 쏴서.
야, 미쳤다 이거 진짜. 돌겠다 이거 진짜. 와. 진짜 극락입니다. 극락. 아우. 아. 와서 사라진 맛을 안 해야지. 아, 좀 즐기고 싶어요. 하, 이 개 발 하나 딱 들고, 아, 좀 즐기고 싶어요. 아, 차이 날. 자, 아, 아, 지금 잠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, 우리 맥주 루피님께서 짜야 될 걸 회로 드시고, 회로 먹을 걸 쪄서 드시네요. 그렇죠. 이제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관념을 벗어나서, 예,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자자. 아, 꽃게도 꽃게인데. 갑오징어 맛 진짜 잘 들었어요 지금. 와. 아. 아, 좀 무섭네. 아, 입술 조금 멍울이기도 하고 소주로 닦았습니다. 한 잔 또 채워서 다 먹어봅시다. 잠시만요. 와, 이것도 미쳤다. 야, 이것도 미쳤다. 잠시만요. 야, 이거 쓸 때 또 이거 대박이거든요. 회로도 훌륭하지만, 오우야. 사사. 요거 겁나시면요, 이 회 겁나시면 요거 드세요. 맛은 다릅니다. 근데 미쳤습니다 진짜. 와, 대박이다 진짜. 찐 거는 또 이 껍질이 잘 부서져요. 그래가지고 아, 꽃게 껍질까지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. 회는 지금 이거를 생으로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근데 쪄낸 거는 이건 사실 발까지 해가지고 이거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거 껍질째 드시는 분들 꽤 계실걸요? 시간싸움님도 예. 껍질까지 껍질 드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. 예. 네. 사사.
이런 건 조금 조심하죠. 이 날카로운 이런 거는 조심하셔 드셔야 돼요. 자, 서서 아니 맞다 서서. 고추를 살짝 넣고. 아. 소주가 아 지금 안주가 좋아서 그런가 소주가 벌써 어우 소주 한 병을 더 꺼내야겠어요. 미니소맥 한 잔 나오겠네. 예. 와 기가 막혔다. 애졌다 아주 호졌다. 아 서서 아우. 야, 내장 기가 막히다, 진짜. 자, 쏴서. 이건 진짜 제가 아까 냉동실에 살짝 사려냈다고 했잖아요. 소주 좋아하는 어른이들의 쭈쭈바 쏴가 와 개딱지 소주 한 잔. 이거를 담아가지고 한 잔 딱 마시면 그건 별로예요. 이거는 원래 더 우리 삼촌 세대 때 저 어렸을 적 세대 우리는 또 식수를 주전자에 먹었던 뭐 시절이 있었습니다. 지금 MZ세대는 이제 모를 수 있는데 식수를 주전자 금색 주전자 거기서 식수를 먹었던 때가 있는데 그 주전자 뚜껑이 컵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. 네, 자. 와, 쏴서. 아우. 아우야. 자, 여러분들, 요 남은 안주는 지금 라이브 소통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먹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꽃게회는 조금 좀 이제 찜찜하시거나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찜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즐기셔도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. 네, 회로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소주나 레몬즙 뭐 아니면 생강즙 이런 걸 해가지고 꼭 소독을 한번 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드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꼭 활꽃게로만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녹화 끝.